Hallo, Deutsch von 0 auf 100, Fragen und Antworten. Heute machen wir eine neue Frage, und zwar über 접두사, 아니면 운지사. Also, 결국, 동사 앞에 여러 가지, ein, ab, end, miss, fa, bla, bla, bla. 이런 거 많죠? 일단, 전치사 이야기 und 접두사 이야기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하죠. Präpositionen, 분리동사, 기본적인 이야기는 Lektion 21에서 먼저 공부할 수 있고, 접두사는 Lektion 72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 진짜 기쁜 이야기라서, 초, 중, 상급, 끝까지 공부해도 항상 접두사 표현, 분리동사 표현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전치사는 an, auf, unter 등등 접두사 verb, be, end 무슨 차이가 있죠? 접두사 verb, be, end 등등은 혼자서는 의미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단어로서는 안 나옵니다. an, auf, unter는 혼자서도 단어로서 쓸수 있어. 시간 표현이나 위치, 그죠? 물건이 어디 있어? 다른 물건 앞에, 위에, 어떤 시간, 전에, 후에, 이렇게도 쓸수 있죠. 독일어는 항상 어떤 이야기 이해하고 싶으면 문법, 그리고 의미, 아니면 느낌, 이두 가지 자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법 먼저 체크하면, 전치사는 Ich rufe meine Freundin an처럼 뒤로 가야 돼. 알죠? 동사는 분리되어 있고, Ich rufe 동사 부분 먼저, 전치사 마지막으로. Ich will meine Freundin anrufen, 내 친구 전화하고 싶다. 조동사가 있으면 분리는 안 하고 조동사 규칙 따라가야 돼. 그래서 원형 그대로 분리는 안 한다. Ich habe meine Freundin angerufen, 과거형 등등 이런 활용 생길 때는 이 활용의 가운데 와야 돼. Angerufen, 동사 부분만 활용하니까. 마찬가지로 zu,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 이런 문법 있을 때도 zu가 가운데 있죠? 예를 들어 까먹었다 잊어버렸어요. Ich habe vergessen, Sie anzurufen. 그녀 전화하는 것을 까먹었다. Ich habe vergessen, Sie anzurufen. Das 문장 블라블라블라라고 블라블라블라 한다고 문장 있죠? 어떤 동사에 관한 이야기 깊게 붙이고 싶으면 Ich glaube, dass ich Sie anrufe. Das 문장의 규칙은 조심해야 돼. 분리동사는 일단 분리는 안 하고 그래도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활용돼야 돼. Ich rufe, du rufst, 그죠? Ich glaube, dass er sie anruft. Ich glaube, dass ich sie anrufe. 다음은 접두사는 Ich entschuldige mich, also entern 접두사 und schuldigen라는 단어 같이 나와야 돼. 한 말이죠. Ich habe mich entschuldigt. 과거형의 경우는 우리가 perfect, 현재 완료형 만들 때는 ge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접두사 과거형은 기에는 안 나옵니다. Ich habe vergessen, mich zu entschuldigen 하는 거, 사과하는 거 까먹었어. 역시 zu가 앞에 와야 돼. 이웃이랑 같이, 그죠? 그러면 ich entschuldige mich, 나는 사과한다. Sich entschuldigen, sich 동사. Ich habe mich entschuldigt, 사과했어. Ich habe vergessen, mich zu entschuldigen, 미안하다는 말 까먹었다. 다음은 중급에서 조금 더 어렵게 문법 공부하시면 이야기도 조금 알아야 돼. 전치사, 동사. Ich antworte auf deine Frage. 여기는 antworten auf, 이거 분리동사가 아니고, antworten라는 동사는 목적어랑 같이 직접 올 수가 없어요. auf랑 같이 나와야 돼. 이 auf는 그냥 규칙 때문에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떤 의미상의 이유가 없어요. Ich antworte auf 질문, ich antworte auf, 사격, deine Frage. 이거 그냥 알아야 되겠죠? 기다리다도 마찬가지로. Ich warte, 나는 기다리다. 혹시 대상이 있으면, zum Beispiel, du, 그죠? 너, 나는 너를 기다려? 그러면, ich warte auf 놓고, auf는 사격이라서, ich warte auf dich로 해야 돼. 여기서도 auf가 의미가 없고, 그냥 규칙 때문에 있어야 하는 단어. 가끔씩 이런 전치사랑 같이 나와야 할 동사의 경우 be 동사도 그대로 있어요. 같은 의미. Also antworten, 대답하다. Ich beantworte, 대답하다. 접두사 동사의 경우는 절대로 auf 아니면 다른 동사의 경우 다른 전치사는 절대로 없어요. Ich antworte auf deine Frage. Ich beantworte deine Frage. 바로 사격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Also �ochmal. 접두사 동사는 전치사랑 같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 때문에 이해하고 그대로 써야 하죠. 다른 예시 보면, Zweifeln, 의심하다도 있지? 의심하는 대상, Ich zweifle an deiner Geschichte. 네 이야기, 네 스토리, 나는 안 믿어. 의심하고 있어. Ich zweifle an deiner Geschichte. Ich bezweifle deine Geschichte. 이런 친구들이 be적 동사가 기본이죠. 같은 동사, 하지만 be 붙이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Ich bezweifle deine Geschichte. 여기는 기억도 조심해야 돼. Ich bezweifle deine Geschichte, 사격. Ich zweifle an deiner Geschichte, 삼격. 이야기는 우리가 따로따로 암기해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치사 표현이 되게 힘든 테마. 계속 나오는 테마. 나머지는 이동 이야기. Ich gehe zu meiner Freundin, also zu 사람 gehen, 어떤 친구 간다. Ich gehe zu meiner Freundin, 있지만, besuchen라는 접두사 동사가 있지? 방문하다. 보러 간다, 그쵸? 놀러 간다, 집에 간다, besuchen도 왠지 이미 생각하면 이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be 접두사는 전치사는 절대로 안 쓰니까 ich besuche zu는 없어요. ich besuche und 이 목적지, 이 사람, 이집 등등, 이 장소, 사격. ich besuche dich, ich besuche meine Freundin, 내 여자친구 집 간다. 아니면, ich besuche Seoul. 한번 서울 보러 가고 싶다? Ich besuche Seoul. Ich besuche nach Seoul는 불가능하죠. 접두사 동사 und 전치사는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다음은 느낌 조금 잡아야 돼. 일단, 대체로, 진짜, 그냥 말해버리면, 분리동사, 전치사 표현은 편하다. 적어도 원어민한테. 아마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힘들죠. 하지만 원어민의 경우는 an, auf, unter 등등 분리동사가 변하고 말하기 할때 쓰고 싶어요. 변하니까 있죠. 예를 들어 Ich öffne die Tür, öffnen, 열다라는 동사. 교과서에서는 그냥 열다, öffnen가 많이 나오니까 Ich öffne das Fenster, 창문, Ich öffne die Tür, 문 열다 이렇게 하죠. 그래도 원어민이 알아서 말할 때는 Ich mache die Tür auf가 역시 먼저 나와. Ich öffne die Tür 이렇게 말하면 뭔가 답답하다? 어색하다? 뭔가 말하기는 안 맞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Ich mache die Tür auf 너무 쉬워요. 막 말할 수 있으니까 Ich mache die Tür auf. 반대말도 마찬가지로 Ich schließe die Tür 문을 닫다 되겠죠? 그래도 Ich mache die Tür zu. 수machen, 닫다, aufmachen, 열다. 역시 분리동사 표현은 편하다. 단, 느낌보다 의미 조금 봅시다. 분리동사는 항상, 자, 결국은 이 an, auf, unter 어떤 의미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의미, 일단, 이미지나 그림처럼 보일 수 있으면 아마 쉽게 이 의미 잡을 수 있어. 게다가, 뭔가, 역시 간단한 의미가 있어요. 철학적인 의미. 너무 깊은 의미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느낌, 그래서 한자? 한자 같은 역할 이 전치사가 하고 있어요. 한자 어느 정도 잘 아시면 아마, 아, 그렇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같은 동사, 땡땡 보시면 생각하다 했죠? 보아 땡땡, 밑 땡땡, 나 땡땡, 여러 가지 있는데, 자, 포화라는 의미가 뭘까요? 뭔가 물건 앞에서 아니면 어떤 시간적인 이야기 할때그 전에. 그래서 뭔가 미리 생각하다, 그죠? 밑땡땡,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생각하다. 그래서 상대방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멍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랑 같이 독일어 수업하면 내 학생은 뭘 해야 돼? 항상 밑땡땡 해야 돼. 그냥 설명 듣고, 이렇게 안 돼요. 밑땡땡 해야죠. 낭땡땡 후에 나중에 생각하다. 이거 그만 도움이 많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가 생겨서 그 후에 조금 이야기에 관한 고려하고 싶어요. 깊게 생각하고 싶지, 그죠? 그래서 낭땡땡 깊게 생각하다, 고려하다가 된다. 아니면 이동동사 comment 보시면 안 comment, 밑 comment, 앞 comment. 여기는 한자 이야기 조금 하시면 변할 텐데 근데 나는 일본어밖에 모르니까 일본어 한자, 아마 한국 한자는 비슷하죠, 그죠? 우린가요? 안은 도착하다, 이착 붙이는 느낌이죠? 이 느낌 혹시 잡을 수 있으면 뭔가 붙인다. 온다, 붙인다. 아, 도착하다. 다른 동사도 안가 있으면 unseen, 그죠? unseen, seen 본다. 자기 눈, 이 눈빛을 이 대상에 붙인다. 붙이니까 잘볼수 있어. 집중적으로 본다. 밑 코멘, 밑 땡땡 같이
행동하니까 같이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갈래? 그대로 믿고면. for는 예약할 때 예, 알죠? 뭔가 미리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역시 for가 있으면 뭔가 먼저 간다, 먼저 생각하다. for command도 있어요. 미리 온다는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한자로 생각할 때100%잘 된다 이런 말은 안타깝게도 못한다. for command 뜻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up command은 자 어떻게 해야 돼? up는 많은 경우 출발 같은 이야기. 그래서 up command은 자 출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길 가야 하는데 뭔가 맞췄어요.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래도 뭔가 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여기 시작하고 갔어요. 이 느낌이 어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분리동사 한 마디, 한 새로운 단어로서 아마 어차피 암기해야 하죠. 왜냐하면 항상 기계적으로 이 한자, 이 그림 느낌대로는 못 가니까. 그래도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 처음 봤을 때는 역시 이 전치사 원래의 의미, 이 느낌 생각할 수 있으면 아마 해석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느낌. 그래도 내 학생한테는 혹시 한자 잘하면 한자로 생각하고 한자가 아예 모를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급에서 위치 전치사 배웠지 그죠? 물건 앞에 위에 아래 밑에 뒤에 등등 이런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잘될 가능성이 높다. 100% 아니겠지만. 일단 접두사 happy end 등등등 먼저 이 의미 이 느낌은 역시 어렵다 그죠? 전치사 표현이 간단하고 변하면 접두사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뭔가 많은 경우 공식적인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된 느낌이 있어.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 봤다 be coming 가 있지. 이거 되게 가벼운 말이죠. 뭔가 봤다. 그래서 공식적인 느낌이 아니야. 그래도 be coming 그대로 공식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are 할 텐도 역시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행동 항상 접두사가 있죠.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의미가 왜 나와? 뭔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다. 조략적인 이야기. 말 그대로 의미보다는 조금 하나 더 깊게 생각해야 잡을 수 있는 의미가 많죠. 예를 들어 아르바이텐이라는 동사 보시면 아르바이텐 일하다. 일하다는 결국 고생하다 그죠? 노력하다 같은 느낌도 어딘가 있겠지? 아는 원래는 Ergebnis 같은 느낌이지? Ergebnis 어떤 결과 이야기. 그래서 뭔가 얻다. 같이 조금 깊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노력하면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얻다. Zum Beispiel, ich habe mir meinen Erfolg erarbeitet. 내 성공, 나는 노력, 고생하면서 얻었어요. 간단한 예시 소개하면, ich bezahle die Rechnung. 물론, 이 B 빼고, ich zahle die Rechnung도 돼요. 계산, 아니면 종구죠? 종구서, 돈 낼게. Don neda, ich zahle. 지불하다 했죠? 지불하다, ich bezahle. 조금 더 공식적인 어려운 느낌으로 말할 수 있지. 아니면 der Laster wird entladen, der Laster, LKW 할 때, 화물차. Laden ist 어떤 짐이나 가방 이야기, 물건 이야기죠? Ent는 뭔가 없애다. 그래서 이 의미도 생각하시면 없애다 같은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지, 그죠? 물리동사의 경우는 위에, 밑에, 아래, 미리, 후에, 그대로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많은 경우. 하지만 접두사의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의미로 파악해야 돼.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 렉지온 270에서 싹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야기 그대로 이해할 수 있더라도 모든 접두사 동사는 간단히 이해할 수는 없죠. 결국은 이 동사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래도 새로운 접두사 동사가 나올 때이 시스템 조금 이해하면 해석할 가능성이 역시 높아진다. 특히 and는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없애는 이야기. 아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뭔가 얻어야 돼. miss는 어떤 나쁜 이야기. 뭔가 실수하다, 오해하다, 뭔가. 상급 올라갈 때 우리가 파동사도 많이 보고, 파동사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실패하다, 실수하다, 이동한다, 사라진다, 등등등. 그래서 이 시스템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많은 오해 이해할 수 있어. 듣기 할 때, 읽기 할 때. 여기 같이 말해도 아마 여러분도 알겠죠?
접두사, 분리동사, 전치사 자체 이 테마가 너무나 크고 넓은 이야기라서 딱한 번만 뭔가 설명해도 아마 안 될걸. 그래도 기본적인 시스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분리동사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전치사 의미 그대로 어딘가에 들어가 있지, 그죠? 많은 경우는 이 의미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면 그림처럼 보일 수 있어. 접두사는 어렵고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 깊은 이야기 역시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중급, 상급 올라갈 때는 접두사 동사가 많아지고 우리가 막 말할 때, 친구끼리 말할 때는 분리동사, 전치사 표현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 혹시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도 이야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할수 있으면 많은 접두사, 많은 분리동사 하나씩 하나씩 잘 외우고 여러 가지 문장에서 한번 직접 써보세요. Das war's aber erstmal für heute. Ich hoffe, ihr könnt jetzt Jobdusa und Chonchisa Pyohyun besser verstehen. Dann bis zum nächsten Mal. Dankeschön. Tschüss.